주일날 제40회 장사 상륙작전 전몰용사 합동 1연기를 공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십수년 동안 공행하면서 처음에는 장사 상륙작전 1연기와 기념식을 같이 공행하고 오다가 몇 년 사이에 1연기는 1연기대로 공행하고 또 기념식은 군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공행하여 보다 보니 기념식은 군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이라서 민관이 많이 동원이 되어서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1연기는 일부 유격동지 회원들 동참과 스님들의 어떤 염원 속에서 1연기가 공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40회의 저음에서 문산호가 개방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격동지 회원들이 갈수록 회원들의 어떤 인원들이 줄어드는 의미다 보니 돌아가신 영령들의 극락왕생도 발원하고 또한 살아계신 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발원하는 올해 1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수십 년이 되도록 지속돼 나오는 것은 오로지 영덕군 사암연합회가 주체가 되어서 인근에 계시는 여러 사찰에서 큰 손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수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장사 상륙 참전 유격 동지회에서는 우리 스님들의 은덕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요 위령탑을 세울 때 석일상 스님께서 모금을 하셔가지고 이 위령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북방부를 수차 연락하고 54달에도 몇 번 가서 알아보니까 전쟁터에서 200명 이상 전사한 곳은 정부에서 위령탑 내지 기름탑을 세워줄 수 건립할 수 있지만은 그 이하 되는 데는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상 할 수가 없다는 회시를 받고 저희들이 전국 동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부탁을 하고 우리 힘으로서는 위령탑 하나 세우지 못하고 이 모래사장에 그냥 말뚝 하나 박아놓고 돌아가신 우리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싶어서 수십 년 동안 길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석일상 선지부 덕택으로 1992년도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덕 3년 앞에 여러 스님께서 더 한 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돌아가신 우리 저놈들의 영혼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추모해 주시고 좋은 데 가시라고 염원해 주시는 이 은혜 저희들로서는 무한한 감격을 받고 또 여러모로 더더욱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사암연합회 발전을 기원드립니다.